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한겨레 최성진 기자입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노암 촘스키의 말이었는데요. 이 말을 증명하듯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겨레 담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모시고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병원에서 뵈니까 좀 새롭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겸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는 광우병에 대해서 뭐 2008년 촛불 시위 때 좀 많이 만나 뵙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병원을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듣고 처음 와봤는데 이 병원이 그 영화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던 꽤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서요? 아, 예. 주로 인디 영화 찍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 여기는 70년대의 그 병원 배경으로는 딱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이었죠. 그 김영호 씨. 그분께서 입원했던 서울 시립 동부병원. 그 동부병원의 그 유민아빠 주치의로 활동을 잠깐 하셨던 그 이보라 선생님. 그분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논란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적, 문화적 저열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 환자 관계는 사회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지켜져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영호 씨가 선택한 의사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한다거나 라는 것들은 의사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무관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안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왜 그걸 정치적인 문제로 만드는지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대한의사협회에서 항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보라 선생님의 뭐 과거의 경력, 이력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이 그 문제가 돼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없었죠. 그 단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의 돌봄이 필요하고요. 네네. 박원순 시장이 각 시립병원에 돌아가면서 이 단식의 그 돌봄을 맡겼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보라 선생이 가서 처음 보게 된 것이고 거기에 또 이보라 선생이 저희 인도주의 실천이사협의회 회원이니까 좀 더 관심이 있었고 뭐 그런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뭐 거기에서 무슨 정치적인 뭐 의견이 어떻건 간에라는 것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거든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가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짧게 어떤 단체인지 단체에 대해 소개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에 87년에 만들어졌던 단체로서는 여러 단, 뭐 민변이라든가 뭐 이니압이라든가 이런 단체들과 함께 만들어졌던 단체고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뭐 노숙자 진료나 실업자 진료, 2003년에 이라크 어린이에게 폭탄 대신 의약품을 이런 캠페인도 한겨레신문과 같이 했었죠. 주로 이제 반전, 평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돌봄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실천을 해왔던 단체였는데 그 이보라 선생님께서 그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이었다는 게 뭐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거는 빼먹었어요. 그거는 그 부분은 보도를 안 하고 통합진보당 뭐 이런 것만 밝혔는데 그야말로 이 뭐 말하자면 상징 조작을 한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력을 끌어다 든 것이죠. 그
그런 차원에서의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 우석현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혹시 그런 신상털이라든지 좀, 좀 과도하다 싶은 음해, 공격 이런 거에 좀 시달렸던 경험은 없으세요?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에서나 또는 뭐그 또는 아예 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사실상의 이 극우 성향에 가까운 그런 언론들이 개인적 공격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행한 경우가 많았고, 예를 들어 뭐 박상표 선생, 돌아가신 예, 그분도 그런 이제 공격들을 이제 많이 당한 것들이 그 선생님의 죽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사람이면은 뭐그 상처를 많이 입죠. 상처를 많이 입는데, 글쎄, 저는 좀 맷집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후배들이 이제 특히 이보라 선생 같은 경우 막상 또 당하고 보니까 이보라 선생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먼저 그런 걸 경험한 선생님으로서는 그런 후배분들한테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리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뭐 나름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아주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운동의 신이 있다면 그분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웃고 말죠, 서로서로. 그 부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현장을 왕성하게 누비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발언도 하고 기고도 하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어떤 원동력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80년에 대학교를 이제 들어온 사람이고, 따라서 이제 광주항쟁을 그때 1학년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세대와 이제 비슷한 경험을 공유를 했을 텐데, 저는 뭐 말하자면 결국은 의사가 돼서 의사로서의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대로 노동운동 현장에서 계신 분이나 또는 뭐 다른 빈민운동 현장에서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활동가로서의 전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로서 실력이 아주 뛰어난 의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식인으로서의 뭐 어떤 사회적 발언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고, 다 얼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정도예요. 굉장히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혼자서 뭘 만들어내고 한다라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고요. 뭐 선배, 후배, 뭐 동료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의 대외적 창구 역할을 제가 좀 많이 한다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고 논의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나가야 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로 그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논란이라고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가 다 이루어진다면 다음 정권 때 되돌릴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강력한 또그 규모나 폭이 굉장히 큰 그런 민영화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 민영화 혹은 영리화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보건복지 분야 뭐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라든지 일관되게 하는 말은 그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의료법인이죠. 이렇게 성수병원처럼 병원이 할수 있는 그 부대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게 그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냐, 그건 다른 거 아니냐라고 또 반론을 하거든요. 근데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 그 의료 영리화라고 하는 용어 어떤 게더 맞는지, 둘다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둘다 조금 무리한 용어인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의 부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대 사업을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시행 규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조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부대 사업 확대가 지금까지 병원의 부대 사업은 뭐잘 아시다시피 병원의 장례식장이라든가 또는 뭐 주차장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식품 판매업, 그다음에 의류업 이 두 가지만 해도 쇼핑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헬스클럽, 수영장, 그다음에 온천장, 그것뿐만 아니라 호텔업,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는 건물 임대업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이 지금까지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 부대사업을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면 한 곳에서 병원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아예 정의가 바뀔 정도로 해놨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비영리 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예. 앞으로는 병원이 자신의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외부 투자를 받고 그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영리 병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영리화 또는 의료 영리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이게 1991년에 미국의 회계감사원이라는 우리나라 감사원 비슷한 그런 곳이 있는데 미국에서 비영리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가졌을 경우 네. 영리 병원과 하는 행태가 유사하게 환자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고 예.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 모이고 불필요한 과잉 투자를 통해서 의료비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행태가 유사하다. 그래서 이 비영리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가지는 것들은 사실상 영리 병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예. 지금 뭐 일종의 의료 지옥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이 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그런 경로 중에 하나가 이 비영리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순을 한국에서도 밟는 이런 것들은 영리 자회사를 가지겠다는데 이걸 의료 영리화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 그야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의료 영리화를 의료 영리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미국이 바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의료 민영화로 간 것이기 때문에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을 자꾸 기업으로 넘기고 이걸 투자자와 시장으로 넘기는 것들을 바로 그게 민영화의 정의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영리병원을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고 현 정부가 부르고 있고 의료 시장화를 의료 산업화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손바닥으로 저희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것과 똑같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병원에게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다 넓혀주고 전문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자회사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의료계가 이제 그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 또 병원 이용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받게 될 가장 큰 피해 가장 의료 민영화 논란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방안 즉 의료법 시행 규칙으로서는 중소병원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중소병원을 영리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영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시행규칙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이제는 대형병원인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를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병원 전체의 영리자회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의료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의료특허라는 게 뭐냐면요. 무릎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무릎 수술을 하면은 무릎에 들어가는 인공관절, 이 인공관절에 특허를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건대에서 문제가 됐던 이 심장 수술에 이제 카바라는 수술이 있어서 결국 문제가 돼서 이제 퇴출이 됐는데 이 카바에 쓰는, 카바 수술이라는 심장 수술에 쓰는 링이 있었어요. 그 특허를 그 카바 수술을 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술, 그 다음에 검사, 또는 뭐 처치, 수술, 뭐 이런 진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행위에 특허를 걸 수가 있는 것이 의료 특허고.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환자는 의료 시술을 더 받아야 되고, 병원이 개발한 의료 기기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병원이 개발한 의약품을 더 많이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원이 관여한 식품을 더 많이 써야, 많이 사먹어야 되고, 건강에 좋다는 식품, 뭐 유산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품도 더 사먹어야 되고, 병원에서 처방한 헬스클럽에도 더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료비 및, 뭐 굳이 표현하면 의료비 및 의료부대 비용까지도 많이 내야 되겠죠. 요즘 뭐 식품 및 의료, 이런 것들이 뭐 사실상 건강을 내세우지 않는 것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뭐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침대는 의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침대만 의학이겠어요? 뭐 베개도 의학이고 옷도 의학이고 뭐 유산균 음료도 의학이고 다 의학을 붙여서 팔기 시작을 하고 그걸 의사가 처방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의사가 헬스클럽에 들러서 요번에 뭐 악화 치료도 하셔야 된다. 수영장에 들어서 악화 치료 하셔야 되고 특수 물리 치료도 하셔야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 이게 몇백만 원씩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정부가 장려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뭐 봤을 때 완전히 병원이 상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를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자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뭐 아픈 부분이 있어서 낫고 싶은 병이 있어서는 찾아가는 걸 텐데 사실 의사라고 한다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고 같은 존재거든요. 의사가 하라는 거는 좋다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환자의 심리죠. 뭐 강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환자로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강자고 환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여러 행위 자체가 거의 강제에 가까운 것인데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연구 개발만 허용했지 판매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의 판매 행위는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의사가 파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알고서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도 모르면 사실 보건복지부는 문을 닫아야겠죠. 안 그래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보건복지부 이제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 환자 입장에서 그 보건복지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의료 공공성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내야 할 부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료민영화, 영리화 논란에 사실 선두에 선 건 또 복지부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 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그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치냐면요. 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1호 영리병원을 어떻게든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주도에 들여오는 병원이 싸널병원이라고 모기업이 부도가 난 병원을 지금 들여오려고 해요. 그 싸널병원이 사실상 부도가 났고 그 기업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병원이 그리고 이 싸널병원이 중국에 갖고 있는 왕징신칭병원이라는 그 2층짜리 그 조그만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줄기세포예요. 우리나라에 48병상을 만든다고 하고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줄기세포를 지금 왕징신칭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1년에 1억 원씩 받고 뭐 12번 주사를 놔주고 불치병에 걸린 암 환자에게 뭐 주사를 놓고서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병원 정도를 하는 것일 텐데 이런 병원을 한국에 들여와서 이걸 영리병원 1호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이걸 복지부한테 지금 그 회장이 구속됐는지 아느냐라고 저희 단체 그 정영준 그 정책위원이 물어보니까 아 그래요? 라고 보건복지부 과장이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다른 기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회장이 구속된 걸 알고 있었느냐 알았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틀린 대답은 아니죠. 오전에 토론회 때 알았으니까 오후에 그만큼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찾고서 이제 싸날병원 어떻게 됐나를 이제 그때부터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의료 영리화나 영리병원에 목을 매달았는지 그야말로 줄기세포 실험을 한국에 와서 하겠다라는 중국의 망한 병원을 가지고 한국에 들여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으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특정 그룹들 뭐 삼성 또 이제 보험회사를 가진 재벌들, 또 IT 기업들, 뭐 원격 의료를 추진하는 뭐 KT나 SK, LG 이런 그룹들이 의료라는 부분을 새로운 먹거리, 미래 뭐 성장 동력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중국의
보아웃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삼성은 삼성 보험도 가지고 있고 병원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의료에 솔루션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은 미래 성장 큰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의료를 성장 동력으로 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사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태국이나 인도인데요. 의료 관광으로. 근데 태국이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의료 관광이고 국제 의료고 뭐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태국이나 인도는 왜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오느냐 하면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싼데 태국과 인도가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이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의료를 친성장 동력이니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로서는 재벌들이 지금 사내보유금이 뭐 480조였다가 한 해 동안 60조가 늘어서 540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안 쓰고 그 쟁여두고 있는 돈이 엄청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쓸 돈 뭐 아무것도 소비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꼭 써야 할 곳이 어디냐? 라는 것이 결국은 뭐 철도, 가스, 전기, 최근에 전력민영화도 이야기했다시피 예. 그다음에 교육하고 의료거든요. 여기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영화하고 산업화하고 자기 국가의 책임이었던 부분들을 재벌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철도나 특히 의료 부분을 재벌들이 눈독을 들이고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병원을 좀 더 영리화시키고 건강보험을 줄여서 민영보험이 더 많은 것 차지하려고 하고 마치 미국이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상징조작으로 말을 바꿔서 무슨 뭐 병원이 그 영리병원화되는 것이 선진화되고 기술이 좋아지고 고급 서비스화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돈은 엄청 많이 들지만 사실 의료 서비스 질은 평범한 서민에게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정부의 그 금연 종합 대책을 딱 보니까 어떻게 봐도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이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내용을 보면 증세 정책인데 그 담뱃값 인상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거든요. 이런 것도 상징 조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징 조작에 아주 능한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게 이 담뱃값 인상, 즉 가격 정책도 일부 그 담뱃값 인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담뱃값을 인상했을 경우 가장 그 이 피해가 집중되는 그 계층은 저소득 계층입니다. 근데 저소득 계층은 사실 담배를 가장 또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그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책을 고안을 해야 이 소득 역진, 그러니까 역진적인 이런 정책의 폐해가 가격 정책의 폐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구체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얼마 올리겠다라는 것 하나이고 예를 들어 호주같이 담배 가게 75% 이상의 담배 경고 문구를 넣는다라든가 예, 담배 이름은 바닥에만 적도록 그게 유럽의 통일적인 지금 금연 정책이거든요. 이런 비가격 정책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이 가격 정책만 하고 그것만 구체적일 경우에 그리고 그 가격 정책을 오르는 부분들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금연 정책 또는 그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에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금연 정책 때문에 담뱃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는 올바르지 않죠. 4,500원으로 올리는 게 금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근데? 가격 정책은 효과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보고도 꽤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도 내 삶이 뭐가 나아지겠어라는 것들이 있고요. 콜센터 직원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직종 중에 하나인데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흡연 시간이에요. 이런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 저소득층 그리고 이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기 힘든 이런 노동자층 이 층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금연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종합적 대책 없이 가격만 올리면 그냥 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금연 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담배 가격을 오르면 청소년들의 접근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떨어지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담배 가격을 올리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는 다른 조건들을 더 우리가 더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담배로 그러면 돈을 더 걷었을 때 이 돈을 그러면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엉뚱한 데 쓰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 담배 얘기 그 정도로 할까요? 네. 그칠까요? 몇 가지 질문만 추가로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의료 공공성이라는 말은 좀 아직 생소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의료 공공성에 관한 그 우석균 선생님의 원칙, 철학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하게 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립초등학교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손 드실 분이 없죠. 뭐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가 2%가 안 되니까요. 근데 많은 유럽 국가에서 사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입니다. 1, 2% 정도인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또 사립중학교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립중학교가. 그러면 사립중학교가 20%면 공립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80%의 공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학교는 사실상 그 거의 같은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교과 내용을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의료도 이런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상 골드 스탠다드인 거죠. 미국만 다른 거예요. 미국 외에 모든 OECD 국가가 사실상 이런 그 기준을 다 갖추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소득의 2%를 넘으면 정부가 대주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득의 그러니까 1년에 24만 원 정도를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대주고 일본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의 경우 40만 원이 넘으면 정부가 다 대줍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130만 원이 넘으면 정부가 다 대주거든요.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무상의료다라는 것들이 외국에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뭐 마치 뭐 무상의료가 무슨 뭐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인식은 그야말로 정부의 상징 조작일 뿐이고요. 의료와 교육, 주택 이런 부분들을 현대 사회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픈데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사실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환자 같은 경우 계속 안 오셔가지고 그 환자분한테 왜 이렇게 안 오시냐라고 이제 의사로서 이제 뭐 야단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병원에 안 오냐 그랬더니 요즘 비가 넘어와서 병원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가 오는데 왜 병원에 못 오느냐 뭐 우산도 없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폐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폐지를 줍지를 못해서 비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정말 없었어요. 그 말씀은 곧 병원비가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 1,000원, 1,500원 그거 하는 그 병원비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 서울 한복판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의료비를 더 올려받겠다. 재벌들이 이제는 그 돈까지도 자기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면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도 너무 부족한 건강보험조차도 완전히 이제는 민영화시켜버리겠다. 재벌이 가져가버리겠다. 이거는 곤란하죠, 정말. 정말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찾는 어르신들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존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하는 빈곤율이 15%가 넘으니까요. 사실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은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GDP의 2, 3%만 더 쓰면 되는데, 그 2, 3%를 마치 건강보험 폭탄이 되는 것처럼, 이건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부자 증세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식의 그런 이제 조중동의 그런 논조식으로 해서 현재의 이런 민간 중심의 그런 의료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걸 더 강화해서 아예 영리화를 해서 아예 기업형으로 가버리자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비인간적이죠. 의료 공공성의 기반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가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한국 사회의 의료 현실인데 의료 민영화 영리화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그렇죠? 담뱃값은 OECD 평균을 골드스탠다드를 따지면서 갑자기 왜 이 공공병원이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혀 OECD 평균하고 비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 공공의료에 관한 또 우석규 선생님 철학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해에는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실 계획인지. 사실은 이음보다는 생명이다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뭐 세월호 자체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세월호를 안 풀고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세월호가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그리고 다른 사회적 여러 문제가 있는데 왜 세월호밖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거는 박근혜 정권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그만큼 후퇴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월호 문제 정도는 풀고 빨리 넘어가면 가고 다른 어떤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을 그야말로 이윤보다는 생명이 앞서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세월호 문제를 안 풀기 때문에 다른 사회 문제 자체도 전혀 풀리지 못하는 그런 진곡을 이건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고 막혀있는 느낌이죠. 예, 이 말하자면 30년 정도의 지형 정치적인 사회적 지형을 한꺼번에 후퇴시켜버리는 것들은 박근혜 정권의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큼이나 중요한 의료 민영화 문제 이 문제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만들고 더 같이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여러 기회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석균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곁들여서 의료 민영화, 영리화 논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께 의료 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또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소중한 오늘 만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우석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